이번 강의 주제는 물체를 복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아주 짧고 굵게 간단한 복사 방법을 배워볼게요. 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사를 하고자 하는 물체를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시프트 D를 누르면은 이때 단축키 D는 복사라는 의미로 듀플리케이트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동을 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브젝트 복사가 끝납니다. 오른쪽 위에 컬렉션을 보시면은 큐브 뒤에 숫자가 붙으면서 오브젝트가 연속으로 복사된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늘리면 여기 큐브 뒤에 숫자가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방법은 오브젝트 객체 자체가 복사된 경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브젝트 안에서 복사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오브젝트들을 다시 지우고, 자, 지금 상태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물체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단축키 탭키를 눌러서 여기 오브젝트 모드를 에딧 모드로 변환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원하는 버틱스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선이나 면을 누르셔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프트 D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한 점이나 선면만 복사가 됩니다. 자, 요번에는 오른쪽 위에 컬렉션을 보시면은 객체수는 변함이 없고 요렇게 버틱스만 늘어났죠? 자, 이제 다시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로 나가볼게요. 그리고 물체를 이동을 해보면은 G키를 눌러서 물체를 이동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복사한 버텍스가 물체와 한몸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듀플리케이트라도 오브젝트 모드에서 복사한 것과 에디트 모드에서 복사한 결과가 다르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짧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조금 더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아주 많이 편리한 다양한 복사 기능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